그리고 기바의 출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이샬리라고 하는데 암바팔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녀가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황진이 같은 여자예요. 황진이 같은 여자. 그래서 그쪽으로 돈 많은 상인들이 많이 몰려간대. 그 기방으로 그 여자 얼굴 보려고. 요즘으로 하면 아이돌이지, 아이돌. 그래서 그쪽으로 가니까 마가다국에서 우리 국고가 탕진돼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기녀를 낳아야겠다. 라고 해서 기녀를 양성을 합니다. 그 중에서 최고급 기녀, 그 기녀가 워낙 좀 여러 사람이랑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기녀 입장에서는 임신이 되면 사실 생명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뭐 아이돌도 결혼하면 뭐 인기가 꺾일 건데 임신까지 해버리면 많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속이고 애를 낳아요. 애를 낳아. 그리고 나서 그거를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다가 가는 거냐면 그 무에라고 하는 왕자가,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 무에라고 하는 왕자가 거기를 번질나게 다녔대. 그러다가 애 울음소리를 듣고 데려가서 키웠다는 게 기바거든요. 그게 기바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생이에요, 기생. 그래서 이제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설이고, 그게 왜 무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설은 뭐냐면, 그렇긴 한데, 그렇게 출생했는데, 그 기녀하고 가장 많은 관계를 가졌던 것도 무예래요. 그래서 아들 아니냐. 그렇게 되면 서자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여자가 엄마가 기생이다 보니까 꼭 무예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양자기도 하고 서자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바라고 하는 사람은 의술을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변을 일으켜도 아사세 입장에서도 기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바를 죽이면 그거는 자기가 아팠을 때 나중에 치료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준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연산군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준이 뭐 선조 때 뿐이지만 연산군 때 있었다 그래도 반정공신이 허준을 죽이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주치, 그렇게 뛰어난 주치를 왜 죽여? 그 사람은 살려서 써야지. 그건 대체 불가 인력인데. 그리고 저 사람들은 왕권에 위협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기술직이잖아요. 예, 전문직. 그렇다 보니까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사세 왕 때도 기바의 위치는 돈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세 왕이 엄마인 위제이 부인을 죽여야겠다라고 했을 때 기바하고 월광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위치로 봐서는 반정공신이에요. 반정공신인 건 뭐 분명해. 근데 그 사람들이 칼집에 칼까지 대면서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뭐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은 많이 있어도, 왕가에 아버지 죽였다는 말은 많이 있어도 어머니 죽였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거는 크샤트리아, 리그베다 그런 찬가나, 안 그러면 그 인도의 바라문교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성전이거든요. 그런데나 안 그러면 크샤트리아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귀족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어머니를 죽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 반정공신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무력시위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사세 왕이 그걸 멈추고 그러면 어머니를 유폐시키겠다. 아버지에게 음식만 안 갖다 주게 하면 되니까 어머니를 유폐시켜버리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서복사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렇게 구름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만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화가 한 페이지 안에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장면들이 시간대를 달리하고 있죠. 이런 걸 보고 이시동도법이라고 합니다. 이시동도법. 다른 시간대를 한 그림 속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그 장면 분할을 만화는 직선으로 하지만 여기는 구름이라든지 전각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잘라서 그림들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재배치.
이 서복사 그림으로 보면 맨 밑에 쪽에 있는 것이 아사세 왕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을 때 기바랑 월광이 이제 막아서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위제이 부인이 유폐당하는, 그리고 위제이 부인이 이제 유폐당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빈비사라 왕은 죽게 됩니다. 음식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야말로 뇌피셜입니다.